결린이에 의한 결린이를 위한 결린이 교육방송 안녕하세요 정재훈입니다. 오늘은 제 주 캐릭터인 남스파를 가르쳐드리기 위해 왔습니다. 그럼 본격적인 남스파 강의를 시작해볼게요. 근접전에서도 격투가 이점을 가져갈 수 있고 원거리에서도 투척물을 이용해서 운영을 할 수 있는 캐릭터예요. 저는 테스트 서버에서 결투장을 많이 했는데 그때 당시에 남격투가가 나왔어요. 근데 저를 눕혀놓고 패는 게 너무 멋있더라고요. 결린이 분들이 하기에는 조금 어렵고 처음에 남스커로 입문을 하신 다음에 기본기가 쌓인 후 남스파로 이제 플레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남스파의 기본적인 스킬들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 남스파의 스킬트리에는 사공수련이라는 패시브 스킬이 있는데 이게 힘 지능을 똑같이 해주고 물마크도 똑같이 해주는 기능이 있어요. 물공명왕이다 물리 크리티컬을 찍어주시면 되고 그리고 지능명왕이면은 마법 크리티컬을 찍어주시면 돼요. 반드시 마스터해야 될 스킬은 무조건 투척류는 무조건 마스터하셔야 되고요. 크레이지 발칸 같은 경우는 배우거나 아니면 빼는 상황이 있는데 빼는 상황은 상대가 뭐 스트라이커랑 할 때 슈퍼함을 오래 버티기 위해서 빼는 게 좋고 그 외의 상황에서는 무조건 찍는 게 좋습니다. 남스파의 대표적인 스킬에는 바늘 투척, 육병 투척, 벽돌 투척, 그물 투척이 있는데 그리고 벽돌 투척 같은 경우에는 직선상에서 모든 판정을 다 이길 수 있거든요. 기자를 걸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제일 중요한 스킬이고 이게 강화에서 사용할 수 있거든요. 강화 투척이라고 독병 투척 같은 경우에는 강화로 사용할 때는 상대를 뭐 압박할 때 아니면은 내가 공격당하지 않기 위해 미리 깔아놓는 용도 바늘 투척 같은 경우는 맞췄을 때 경직이 좀 길기 때문에 상대에게 맞추고 바로 다가가서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. 벽돌 투척을 강화하게 되면은 스턴 범위가 좀 상대가 피하기 어려운 각도로 날릴 수 있어요. 이렇게 날리고 나면은 대부분 기회를 잡을 수 있거든요. 그물 투척 같은 경우에는 상대를 뭐 구석에 가둬놓고 그물 투척으로 땡긴다든지 그런 식으로 사용하면 될 것 같아요. 남스파의 스킬 중에 그리고 도발이라는 스킬이 있는데 이 도발을 걸게 되면은 상대의 적중률이 내려가요. 정말 위급한 상황, 내가 맞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 때 도발을 한 번씩 걸어주면 진짜 운에 기댈 수 있습니다. 결투가 시작되었을 때는 남스파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? 상대가 만약에 돌진기가 있는 캐릭터, 뭐 로그나 스트라이커 같은 경우는 처음에 분신을 깔고 시작해서 장전할 수 있는 시간을 버는 게 좋고 그 외의 캐릭터들은 그냥 장전을 하고 시작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상대가 원거리일 때는 남스파도 똑같이 불량 상성이기 때문에 계속 거리를 벌려주면서 진짜 단 한 번의 기회를 봐야 되고 그 근거리일 때는 남스파가 유리한 경우가 많아요. 그렇기 때문에 상대 주력 스킬이 다 돌아왔을 때는 투척을 통해서 원거리로 계속 거리를 벌리고 오히려 상대 주력 스킬이 빠졌을 때는 역으로 압박을 해서 기회를 잡는 게 좋은 것 같아요. 남스파에게 불리한 상성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메카닉이 있습니다. 메카닉 같은 경우는 로봇에 벽돌을 던져서 벽돌 파편을 스플래시가 되는데 그 스플래시를 이용해서 메카닉 본체를 노리는 게 가장 좋고 그리고 니들 스킨이 돌아왔을 때 한 방을 노리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. 엘레멘탈 마스터 같은 경우에는 남스파가 원거리, 근거리 싸움이 모두 다 불리한 편이라서 진짜 카운터 싸움 한 번 한 번이 중요하고 칠링 펜스에 또 벽돌을 던져가지고 벽돌 파편을 또 이용해서 기회를 잡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. 남스파의 기본적인 콤보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남스파의 기본 콤보에는 어깨치기, 어깨치기, 이거 격투가의 기본이죠. 어깨치기를 계속하다가 평타, 평타, 독병을 던져주거나 계속 투척류를 섞어주는 게 좋아요. 바늘 투척 같은 경우에는 딜레이가 굉장히 길기 때문에 콤보에 요즘 안 넣는 추세고 콤보를 계속 넣다 보면은 마지막에 고정이 거의 끝까지 쳤을 때 무릎짓기를 하고 일발의 합성을 하고 따라가서 크레이지 발칸을 쓰면은 콤보가 딱 마무리가 됩니다. 지금까지 제가 알려드린 것들을 실전을 통해서 보여드릴게요. 이번에 제가 상대할 직업은 버서커고요. 버서커 같은 경우에는 빠른 돌진기를 얻기 때문에 처음에 장전을 안전히 할 수 있어요. 장전을 하고 난 다음에는 이렇게 중거리 압박을 통해서 계속 압박하고 상대가 들어올 것 같을 때 분신을 깔아줍니다. 이렇게 분신을 깐 다음에 상대가 얻어버렸죠. 그럼 이제 끌잡을 이용해서 끼워주시고 계속 콤보를 이어나가시면 됩니다. 상대가 쫓아올 것 같을 때 일직선으로 쫓아오면 벽돌 투척을 던져주시면 돼요. 버서커와 남스파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비벼지는 싸움이에요. 그래서 서로 기회를 좀 원사이드하게 잘 잡는 사람이 이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니들 스킨을 이렇게 콤보에 넣어주시고 콤보를 이어나가시면 살짝 풀타임이 꼬였네요. 그리고 이렇게 그냥 잡아주시면 됩니다. 정재훈의 남스파 강의 여기까지고요. 결린이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결투장에서 남스파로 만나요. 안녕!